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 오늘 좀 멀리 나왔습니다. 창원면 가룬리에 나와 있는데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너무나 저렴한, 2억 초반대에 아주 저렴한, 잘 지은 그런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정면에 보이시는 주황색 벽돌로 지은 마감이 돼 있는 네, 요 주택이고요. 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. 앞에 야산을 바라보는 네, 이런 조망권인데요. 주변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요. 단지 초입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또 6번 국도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양평 읍까지가 한 차량으로 25분이 안 걸립니다. 행정구역상 창원면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.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. 양평읍까지. 예, 그 부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그럼 저는 매물 현황표 보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기도 양평군 창원면 가룬리에 소재하고 있고요. 대지 면적이 120.3평, 그다음에 도로 지분이 55평 정도 있습니다. 도로 지분이 조금 많은 것은 이제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넓고요. 좀 도로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. 건물 연면적 25평입니다. 준공연도는 2015년 11월에 준공된 이제 5년 차가 돼 가는 그런 건물이긴 하나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실제 준공된 이후로 사람이 뭐 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주구조는 일반 목구조,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.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일조량 풍부하고요. 그다음에 방두 개, 욕실 두 개, 기름 보일러, 지하수, 정화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6번 국도에서 약 3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. 창원면 소재지가 차량 7분, 창원 초등학교와 유치원 차량 7분,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용문역까지 차량 18분 거리입니다. 네, 용문역을 제외하면 뭐 10분 이내에 뭐 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 다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본 주택 같은 경우는 요 단지는 주변에 요 단지는 대부분 외지인들로 조성이 돼 있고요. 원주민이 안 계세요.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본 매물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고요. 그다음에 주택의 내부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입로 보시면 포장 잘돼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. 약한 4, 5m 정도 되는 도로 이렇게 포장 잘 되어 있고요. 요 도로 따라서 단지 내 도로죠. 단지 내 도로 따라서 내려오셔가지고 요쪽, 예, 바로 좌측 포장되어 있는 요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시고요. 경계에 따라서 자연석 발파석으로 서축 작업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앞에 별도 건물이 없어서 조망권, 예, 탁 트여진 평생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. 네,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석축자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입주하시면 별도로 펜스 작업 정도는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, 저기 주차하시고 바로 주택 마당으로 올라가시는 요 계단도 자연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현재는 지금 좀 풀이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풀이 많아요. 네, 자풀이 좀 많고요. 네, 좌측에는 이제 정화조 쪽에 매립되어 있고요. 네, 디딤석으로 현무암 디딤석으로 현관 문까지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좀 풀이 많아서 좀잘 보이진 않네요. 그리고 우측에 야외 수도가 있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현관문이 있고요. 여기에 또 주택 앞부분 거실 쪽으로 해서 네, 나무 데크도 이렇게 시공이 아주 널찍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네, 여기가 이제 메인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 부분 거실 쪽으로 해서 이쪽이 메인 앞마당이고요. 좌측도 이렇게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꽃들로 조화롭게 또 화단처럼 꾸며 놓으셨네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꽃이 한창 올라올 때라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네, 돼 있네요.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저 마당 이제 우측에는 경계 따라서 소나무 이렇게 또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네, 외관은 뭐,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럼 뒤편으로도 한번 가볼까요? 네, 이쪽에 이제 기름 보일러, 기름통 있고요. 여기가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네,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, 이렇게
돼 있고요. 네, 외관 한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건물 외관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, 바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현관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, 네, 붙박이장으로 시공 돼 있고요. 벽면과 바닥 타일 마감 돼 있고요. 천장은 또 편백나무로 마감 깔끔하게 돼 있네요. 자,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돼 있고요. 네,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네,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. 거실 및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현재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. 네, 전기가 아직은 연결이 안된 상태고요. 그건 당연히 해주실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 창 남서향으로 메인 창. 네, 이런 창틀 마감이나 이런 것도 다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메인 조명도 굉장히 이쁘고요. 보시면 주방은 아담합니다. 아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3구짜리 가스레인지 빌트인 되어 있고요. 네,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역시나 다 편백나무 마감 다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, 바로 좌측에는 이제 1층에 화장실입니다. 욕실. 욕실 이렇게 있고요. 네, 평범하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, 네, 좌측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, 또 계단 옆에는 계단 및 창고, 네, 이런 공간 또 있고요. 그리고 좌측에 이제 1층에 방. 네, 1층에 방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, 욕실 하나, 거실 및 주방, 예,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자, 2층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과 펜스 다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고요. 지금 벽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배지가 좀 고급 실크 벽지 같아요. 예, 고급스러운 그런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자, 올라오셔서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. 우측에, 네, 또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방 하나 이렇게 있고요. 지금, 이쪽 창문 보시면, 창문, 좌측에 있는 창문이, 좀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네, 이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, 해 주실 거고요. 다 교체해 주실 거고, 여기 또 앞에, 아담한 데크도, 테라스죠? 테라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자, 방에 나가시면 또 우측에, 네, 우측에 이렇게 또 아담한, 네, 욕실. 네, 이렇게 돼 있네요. 2층 같은 경우는 방 하나, 욕실 하나, 네,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테라스 이렇게 또 있고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다면은, 네, 구독.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정말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주변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잘돼 있고요. 깔끔하게 이렇게 집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. 목조주택으로 잘 지으신 것 같고요. 마감은 주황색 벽돌 마감, 그다음에 징크로 또 부분 부분 이렇게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징크로 돼 있고요. 네, 요런 주택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. 날씨가 점점 너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 여름이 되지 않나, 여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